지난 에피소드까지 대략 한 10분에 걸쳐서 국세청 코딩, 반자동 국세청 관련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자여권 코딩에서는 국세청 부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는 실제 상용 코드. 이것이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이 실제로 상용 수준의 코드로 도출되려면 아직 시작해야 될, 손봐야 될게 굉장히 많죠. 그건 이제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반자동 국세청이라고 대학 코딩 실습이죠. 오픈에시 캠퍼스의 중등 4년 차입니다. 쭉 보시면은 메뉴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급 4년 차 들어오시면 반자동 국세청 있죠? 여기서 이어서. 이어서 우리 지금 코딩했던 데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개발팀 한 5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상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개발 기간은 7월 달에서 올해입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반자동 상태의 국세청을 도출하는 거예요. 도출하는 것이고, 수요는 어디다 수요를 할 것인가라고 할 건데, 아무래도IMF에 가입되어 있는 194개 회원 국가 각각이 수요층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우선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선 협상 대상자, 우선적인 시장, 우선적인 시장은 아무래도 한국이죠.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만약에 코드가 완전히 구성된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차차 코딩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IMF에 소속돼 있는 국가들에게 요런 시스템을 우리가 판매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개발팀이 구성되면서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만만치 않은 코딩이었죠. 바로 이어서 96번부터 다시 이어서 재무제표, 국가통합재무제표 코딩 과정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